장애인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구와 연수구 한의사회는 연수구 드림스타트 아동의 한의학적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관내 무위탁 어르신을 위한 합동 고위원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연수구 북카페 더 스토리를 연수구청 3층에 설치하고 1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1월 둘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소통과 화합하는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 교육을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연수구가 주최하고 인천시 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관내 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지도자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 교육으로서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상담센터 소속 박혜진 강사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김광진 연수구 경찰서 여성보호계장의 법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처럼 헌신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당부하며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폭력 예방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연수구가 최고의 여성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와 연수구 한의사회는 지난 10일 연수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연수구 드림스타트 아동의 한의학적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평소 심한 비염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비염 치료와 연수구 드림스타트 아동 비염 건강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구 한의사회에서는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첩약 비용 등으로 부담이 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가정의 아동에게 첩약 비용의 80%를 소속 의원에서 지원해줌으로써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연수구청장은 한의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연수구 드림스타트 아동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관내 무위탁 어르신을 위한 합동 고위원 잔치를 마련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청학동 소재 모뉴먼트 파티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경로 잔치는 고위를 맞이한 관내 저소득층 할머니와 각동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해 마련된 음식을 들며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구청장은 고위를 맞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간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 북카페 더 스토리를 연수구청 3층에 설치하고 1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수구 북카페 더 스토리는 기존에 운영하던 행정자료실을 보다 쾌적하게 리모델링한 후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하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학습동아리 활동 및 연수 나눔 학교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평생학습을 위한 나눔과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수구는 평생학습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 정보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며 연수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봉사할 참신하고 유능한 연수구립 여성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현재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여성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수구청 2층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문화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영양식이교실을 운영합니다. 만성질환자 및 가족 25명을 대상으로 11월 27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고지혈증 이해 및 관리법, 영양식이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11월 7일부터 송도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에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송도보건지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은 오감숙숙 요리놀이교실을 운영합니다. 6세부터 8세, 9세부터 11세 각 15명을 대상으로 뿌리, 채소, 고구마의 특징 알기, 그림 동화 읽기 등의 내용으로 11월 22일 오전 11시와 12시 30분에 실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11월 12일부터 연수구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문화마당 프로그램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도 훌쩍 지나고 이제 김장 준비하는 분들 계시죠? 올해 남은 11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김장은 이달 말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 기온 4도 이하, 일 최저 기온은 0도 이하를 적정 시기로 보고 있는데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11월 29일쯤 김장을 담그면 좋다고 하는데요. 배추는 푸른 겉잎이 붙어 있고 싱싱해 보이는 것으로 3kg 정도가 적당하고 무는 무청이 싱싱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속이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